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자, 플라워 데코에 나왔어요. 플라워 데코에 나왔고요. 여기에는 각종 창, 구미니 이런 것들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반 분도 방문이 가능하신 농장이에요. 자, 전국을 다니셔도 일반 분들이 농장을 이렇게 쉽게 구경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근데 여기는 이렇게 오픈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쪽 편에 저쪽 앞쪽에 보시면 소매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카페 공간도 있고 또 휴게실 공간이 온실이 유리 온실이 따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오시면 일반 분들은 다 소매로 구매가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농장에서 키우고 있는 묵둥이들, 자, 국민이들 재배하고 있는 아가들 이렇게 구경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딱딱 맞는 거를 구매해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요 아이가 뭐냐면은 왈츠예요. 왈츠. 자, 왈츠가 준비가 돼 있는데 요 아이가 지금 물이 빠져 있는 거예요. 자, 물이 빠져 있어서 그런데 요게 지금 물이 새빨갛게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요게 지금 그나마 분갈이하고 지금 물이 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손톱이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작고 정말 이쁜 아이예요. 자, 사이즈도 조금 더디 자라는 타입이고요. 정말 이쁜 아이거든요. 요거는 물이 올라오면 달총이가 또 이렇게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달총이가 주뚜. 주뚜를 여러분들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죠. 이게 주뚜예요. 주뚜. 주뚜가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자, 주뚜는 여기서 만들어졌고 다육이들 여기 보시면 이제 많죠. 종류도 많고 국민이나 이런 것들 다 구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달총이가 여기 방문한 이유는 이제 구독자 8,000명도 됐고요. 자, 그리고 또 라운다육맘님께서 예, 부탁을 하셔가지고 라운다육맘님 구독자가 10,000명이 되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벤트를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지금 슐란 스페셜이에요. 자, 슐란 스페셜도 여기 사장님이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깨멍이 이렇게 올라와요. 자,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은 자, 깨멍이 올라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선별되어 있는 아가들 중에서 달총이는 이미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 구독자 이벤트하고 이렇게 할 것들을 준비를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번식하고 있는 아이들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일단은 소매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오시면은 뭐 종류가 몇 종류 없는 이제 종자 아이들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쪽에 화분에 식재되는 아이들 쭉 있죠. 그리고 뒤쪽에는 각종 화분들. 각종 화분들 있고요. 이쪽에도 이제 국민이나 이런 것들 다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창도 있고요. 자, 그러면 카페에 내려가서 한번 카페에 있는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지금 자연군생이나 이런 것들 빌게이츠 같은 경우도 묵둥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고르셔가지고 밥 많은 거 가져가시고 크리스 뷰티도 얼큰이 빵떡이로 되어 있죠. 그리고 시밀레 금. 자, 시밀레 금도 사장님이 최초로 수입을 하셔서 유통을 시킨 거예요. 자, 큐빅 금이나 이런 것들. 자, 이렇게. 그리고 라자가 금 군생 보세요. 이런 것들 밥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따글따글한 거 보세요. 이거. 아이고, 아이고. 피멍이랑 다 올려놨죠. 이렇게. 라자가 금 자연군생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 있는 요 아이가 왈츠예요. 왈츠. 왈츠하고 요 작은 사이즈는 카페로얄. 예, 작은 사이즈. 그래서 여기 준비가 돼 있으니까 자, 여기 오셔가지고 보시면 돼요. 자, 이쁜 아이들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자, 레드벨벳이나 이런 아이들. 자, 흔히들 보는 아이들 여기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살구미인 보세요. 아이고, 살구미인 금. 너무 이쁘죠? 여기, 그리고 러블리로 주는 어쩔 수 없는 사랑이죠. 그리고 댄섬이 이제 꽃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카페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카페는 이렇게. 자,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어제 눈이 억수로 많이 왔어요. 예, 달총이도 발이 묶여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온실이 있죠. 유리 온실이.
딱 준비가 돼 있고요. 여기는 반려동물 같이 오셔서 여기 온실 앞쪽으로, 자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온실 앞쪽에서 강아지 풀어놓고 같이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여기가 카페예요. 자, 각종 음료가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음악이 흐르기 때문에 요거는 빠르게 좀 지나가고 할게요. 자, 진열은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자, 진열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화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셔서, 자, 음악 소리가 안 나오는 데로 와야 돼요. 자, 저작권이 걸리면 달청이가 피곤해요. 자, 온실은 이렇게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 자, 이렇게. 자, 각종 아프리카 식물들, 이제 고가의 다육이들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일단은 아프리카 식물들이 조금 많죠. 자, 그리고 우리 여기에 장식품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화분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셔도 자리가 또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은 여기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이래서 그런데 여기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화분이 쫙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렇게 화분을 따로 진열을 하셔가지고, 화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오셔서 뭘 구매를 하셔도 종류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지금 밖에 들어오는 입구 양 옆으로 해가지고 화분이 즐비하게 쭉 있을 거예요. 자, 입구 쪽부터 안 보여드려서 그런데, 자, 입구 쪽부터 오시면은 화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전부가 다가 아니고요. 사장님이 또 하우스가 또 있으세요. 총 하우스가 11동에서 지금 일부만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일부만 보여드린 거고요. 이렇게 장식을 해 두셨어요. 원래는 여기 각종 식물들이 많았는데 온도에 맞게끔 아이들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바꾸신 거예요. 자, 그래서 위쪽에 이제 다육이를 볼 수 있게끔 진열을 해 두셨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또 나가시면 돼요. 나가시면 아래 유리온실로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자, 문을 열고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쪽에 밖에 있는 곳이 유리온실이에요. 자, 유리온실이고요. 자, 자, 이렇게 따라서 그냥 가시면 돼요. 자, 이 엄동설 안에, 자, 여기 수영복 입고, 예, 싱크로나이즈 하시는, 발레 하시는 분들 여기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시면 돼요. 자, 계단을 내려오셔서 여기가 원래는 전부 다 잔디마당이에요. 자, 잔디마당이고요. 자, 주차는 요 앞쪽이랑 저기 지금, 예, 저 앞쪽에 주차하는 공간이 쭉 있어요. 글로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반려견들이나 이런 거 같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띄워 놓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돌 옆에, 디딤석 옆에 잔디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자, 지금 정리를 하고 계세요. 자, 정리를 하고 계신 곳인데 여기에 이제 각종 특이 식물들 여기에 이제 이렇게 계속 진열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날도 선선하고 이래서 지금 아프리카 식물들이 조금 온실을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공사를 지금 하고 계신 중이라 여기, 그리고 다육 식물도 이쪽으로 다 내려올 거니까 그때 되면, 날이 풀리면 그때 보시면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여기 플라워 데코, 자, 플라워 데코에 나왔어요. 자, 다육이도 많고, 자, 여기 오시면은 볼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다육이는 수시로 사장님이 계속 교체를 해 두세요. 자, 그래서 경치도 좋고, 자, 보세요. 시야도 뻥 뚫려 있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렇게 이쁘게, 자, 자리를 잡아 놓은 여기.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하우스에 있는 다육이들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오셔서 방문하셔서 다육이를 구매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도매를 원하시는 분도 여기 오셔가지고 도매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육이 도매 가능하고요. 농장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따로 위치가 돼 있으니까 여기 바로 옆에 또 하우스가 있어요. 자, 하우스가 크게 몇 동이 더 있으니까 거기서 여러분들 원하는 것들,
자, 도매면 도매, 소매면 소매 이렇게 해가지고 구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기 플라우데코에 자 달총이가 원하는 거를 찾으러 왔으니까 그거 챙겨서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곳에 가서 자 영상도 담고 자 물건도 또 이쁜 아이들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자, 농장 방문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 그리고 카페에 음료 드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